글쎄 안 들려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프로야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네, YTN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영 작가의 자가격리 기간 동안 대신하고 있는 궁PD, 김우성 PD입니다. 자, 눈도 오고 길이 얼어붙었죠. 이럴 땐 서행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땐 방역수칙 꼼꼼히 지키는 게 좋겠죠. 하지만 코로나 걱정 많으실 텐데요. 전문가 연결해서 관련 상황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는 감염 재생산 지수, 그러니까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킬 수 있느냐, 이 수치를 예를 들어서 1,000명 내외 왔다 갔다 하지만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지금 조금 확진자 수가 떨어졌습니다. 아마도 장기간의 거리두기 효과와 모임 금지가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네. 사회생활 공간에서 특히 직장생활을 통한 감염은 아직 줄어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선별 임시진료소의 무증상 감염률이 줄지 않고 있고 네. 겨울이 더 심해지면서 변이 바이러스 위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현장에서 느끼는 감염 그 위험은 사실은 더 높습니다. 아, 네.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관찰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사실은 특정 종교단체를 통해서 집단 감염 우려가 또 커지고 있거든요. 집단 감염 부분은 지금 잘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1,000명을 또 금세 돌파할 수도 있다. 이렇게 걱정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집단 감염은 지금처럼 이렇게 지역사회 감염이 많은 경우는 네.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조금 확산세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심할 수 없다라는 말 좀 귀담아 들어주시고요. 날씨 얘기 좀 엮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굉장히 추워지고 있고 지금 날씨가 굳습니다. 이럴 때 면역력 떨어진다는 말도 있고 코로나19 감염 위기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특별한 주의사항만 지키면 괜찮을까요?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바이러스 자체의 활동력이 많이 높아집니다. 아, 네. 그렇게 날씨가 추우면 또 우리 많이 실내로 모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 가지가 다 위험군에 속하죠. 그래서 네. 좀 더 철저하게 개인 방역을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날씨 추워지니까 방역도 주의하셔야 된다. 이 말도 귀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조치에 대해서 뭐 태권도장 되는데 헬스장은 왜 안 되냐? 킥복싱은 되고 주짓수는 안 되냐? 지금 이런 혼란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네, 초기에도 카페와 패스트푸드점이 왜 네. 차이가 있냐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네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스포츠 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네. 우리가 이런 방역 기침을 만들 때는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네. 담당 종사자들과 같이 협상을 해서 만일에 방역 기침을 만들다면 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좀 더 수긍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지침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난 뒤에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 조언해 주셨네요.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걱정입니다. 지금 영국, 유럽은 봉쇄 조치까지 갔거든요. 이게 굉장히 무섭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들어왔습니다. 안전하다고 하는데 걱정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영국 변이 바이러스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변이 바이러스는 이 바이러스들이 생존을 더 감염을 높이기 위해서 변화를 네. 하는 거고 아. 그렇기 때문에 독성이 증가되지는 않습니다. 네. 단지 더 결합을 잘하게 하고 네. 바이러스 양을 많이 배출을 하게 되는데 네. 단지 변이를 많이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개발한 백신이 일부 유용성이 떨어질 수 있을까 봐 걱정을 아. 하고 있고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만에 하나 정말로 백신이 무용화된다고 하더라도 네. 유전자 재조합에 의해서 한 6주 이내면 새로운 백신이 개발될 수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네. 너무 걱정은 하지 말되 변이 바이러스를 최대한 막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입국 중지라든지 해당 국가로부터 오는 항공편 중단 이런 조치들 안전이 조금 확보될 때까지는 계속 연장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가장 효과적인 것은 입국 제한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정부의 정책은 입국 제한보다는 검역을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네. 검역 단계에서 PCR 검사 음성은 물론이고 네. 공항에 입국했을 때 반드시 그 자리에서 저는 PCR 검사를 하고
자가격리 해제 전에 다시 한번 3중으로 네. 검역을 하는 것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예, 입국 중단이 효율적이지만 안 된다면 검역을 더 강화하자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이분들이 자가격리나 혹은 뭐 짧은 순간에라도 전파력이 워낙 높다고 하니까요. 변이 바이러스가 가족들이나 다른 곳으로 전파할 가능성, 그 위험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시죠? 일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간의 감염은 사실은 실내에서 같이 생활하는 경우에는 완전히 차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여건이 된다면 정부에서 네. 재활치료시설, 그러니까 생활치료시설을 네네. 이런 외국 입국자 자가격리용으로 좀 따로 만들어주시거나 네. 아니면 모텔에서 자가격리를 할 때는 조금 재정지원을 해주거나 네. 이런 쪽으로 좀 지원을 한다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자가격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가족 간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확실하게 좀 공간 분리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정시설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전수검사할수록 좀 감염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떤 시설은 심각하고 그렇지 않은 시설도 있습니다. 대책이 제대로 돼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지요? 교정시설 사례를 보게 되면 이제 구치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말 방역이 기초가 안 된 걸 이번에 너무 알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이 이런 구치소뿐일까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방역이 허점이 있는 곳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네. 지금 건설 현장이라든지 이주민들이 일하고 있는 곳들, 네. 독거노인들 이런 곳들도 우리가 지금 손을 못 가고 있는 곳이거든요. 네. 그곳에서도 집단적으로 감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스크 제공이라든지 그리고 확진자가 나왔을 때 격리를 한 이런 기본적인 수칙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침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양병원도 그렇고요. 지금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그 교정시설도 그렇고 발생 이후의 대처도 좀 미흡했다. 뭐 이렇게 옮기다가 더 오히려 확산해버렸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매뉴얼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매뉴얼을 작성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일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처를 못한 거죠. 그러다 예. 보니까 확진자가 계속 발생을 했고 이 코로나19가 1년이 다 돼가기 때문에 네. 초반부터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 사태는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지금 백신을 맞고 잘못되신 분들, 부작용 사례들이 좀 보도가 되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나라도 2월 중에 시작하겠다 정부가 밝혔거든요. 일단은 백신은 어떤 분부터 먼저 맞게 되나요? 백신은 아무래도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나 네. 기저질환자들이 먼저 맞아야지만 사망률을 낮출 수 있고요. 네. 그 후에 우리가 중환자, 코로나19를 보는 중환자를 보는 의료진이 먼저 접종하고 네. 그 후에 나이 순이라든지 그런 정부에서 어떤 환자들이나 일반인들 많이 대하는 직종으로 네. 접종을 확대할 것 같습니다. 예, 위험하신 분부터 먼저 그리고 의사 환자를 돌봐야 될 분들 이런데 해외 부작용 사례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괜찮은 건가요? 백신에 대한 공포증 가지신 분들도 있거든요. 네, 해외에도 보면 백신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접종률이 낮은 나라가 꽤 있습니다. 네. 백신은 물론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우리가 3상 임상을 통과하고 국가에서 승인을 한 백신인 경우에는 큰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고위험군에게는 백신 접종만이 지금 유일하게 코로나19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불안감은 너무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고위험군의 유일한 방법은 백신 접종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상황보다 먼저 맞는 게 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유난히 좀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뭐 장기적으로 앓고 있는 만성질환 있으신 분들 코로나19 예방에 좀 더 특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한번 짚어주시죠. 예방접종을 하실 때는 독감도 네. 마찬가지지만 본인이 몸이 상태가 좋으실 때 맞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만 네. 코로나19 백신이 들어오게 되면 아마 시기적으로 날짜를 정해줄 텐데 그럴 때라도 본인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조금 네. 연기를 하시고 접종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였습니다. 네, 역사를 시사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김준혁의 역사 시사 한신대 김준혁 교수 오늘은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김준혁입니다. 네, 교수님 저는 담당 PD로 이 코너 만들면서 뵀는데 프로그램 네네. 나가면서 예, 못 뵙다가 이렇게 전화로 뵙게 됐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시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 그런데 예. 자가격리도 하셨다고 해요.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아니, 뭐 저는 음성 판정 나왔는데요. 네네.
지난번에 이제 유튜브 방송 갔다가 네. 그 같이 방송하신 분께서 네. 예, 또 다른 방송에 가서 확진이 되고 오시는 바람에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밀접 접촉자로 네. 2주 자가격리하고 오늘 해제됐습니다. 아, 네. 다행이고요. 또 그만큼 또 타인을 배려하고 본인의 또 건강도 지키신 거라서 아, 근데 자가격리를 네. 해 보니까 네. 살이 엄청 쪘어요. 아, 정말 확진자. 예, 네. 살이 쪄 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그 자가격리 기간 동안 또 운동도 못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좀 답답한 거 잘 이겨내셨으니까 오늘 좀 답답한 네, 아니 뭐 예, 네. 다산 선생님 책 보느냐고 아주 그냥 흥미롭게 2주간 잘 봤습니다. 네, 네. 역시 학자들은 다르군요. 이동영 작가는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예. 네. 자, 새해 벽두부터 사면 네. 이 두 글자가 네. 정치권을 흔들었습니다. 오늘 네, 교수님하고 네, 네. 이 이야기 나눠볼 텐데 네. 이 사면 얘기할 때 이것 제왕적 대통령 제도의 폐해다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삼권분립의 위배는 됐지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등장하는 게 바로 왕이기 때문에 네. 역사 속에서도 사면은 당연히 있었겠다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맞나요? 뭐 조선시대 때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 왕조시대에도 네. 국왕이 사면을 많이 했었죠. 아, 네. 특히나 이제 뭐 국가에 경사가 있었을 때 네. 그런 경우에는 뭐 아주 대역죄인을 제외하고 상당수의 네. 죄인들을 다 사면에서 풀어준 일들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네, 경사가 있을 때 죄인들을 풀어준다. 어떤 의미 혹은 어떤 효과로 그렇게 하는 건가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국왕이 즉위를 했다던가 네. 아니면은 또 왕세자가 세자 책봉을 했다던가 네. 혹은 뭐 원자가 탄생되었다던가 아. 뭐 이런 경우는 네. 국가에서 너무나 그 의미 있는 날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날에는 이 사면을 하는 것이 네. 일종의 관례와도 같은 일들이었었죠. 예, 우리나라도 크리스마스, 8.15 이렇게 또 사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기쁜 날 한다라는 게 그 전통과 연결된다 이렇게 좀 느껴지네요. 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또 기근이나 역병 뭐 힘들 때 지금 코로나 사면도 나오지 않습니까? 비슷한 일이 네네. 조선시대 때도 있었나요? 아, 조선시대 때도 그 질병이 네. 심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특히나 뭐 그 콜레라가 등장을 했을 때도 있었고 네. 양키프스가 등장을 했을 때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역시 사면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네. 민심 안정을 꾀했던 일들도 실제로 존재했었습니다. 예, 저는 역사 보다가 이 조선시대 때 감옥에 있는 분이 휴가 보내준다는 말 여름에 더울 때 그런 내용을 한번 읽으면서 참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아니 뭐 조선시대 때는 말이죠. 네. 유배 간 사람들도 휴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중재하고 뭔가 좀 뭔가를 같이 나눌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건데. 네, 네. 예, 이렇게 대대적인 사면 말고 콕 집어서 네. 이 사람 혹은 이 관리는 사면해야 된다 이런 경우도 역사 속에 있었나요? 그런 경우 많이 있었죠. 네. 실제로다가 이제 그 국가의 고위 관료였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어떤 정치적 사건 때문에 이런 역적으로 몰려서 네. 어떤 파면을 당한 사람들도 있거나 네. 아니면은 사형을 당해서 죽은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 몇십 년이 지나거나 혹은 뭐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 사면을 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었죠. 예. 뭐 잘 아시는 대로 정암 조광조 선생 같은 경우도 당시 중종이 그 역모죄로 해가지고 사형을 시키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나 그 후대에 들어와서 바로 또 정암 조광조를 갖다가 이제 사면을 하고 복권을 함으로 인해서 네. 당시 이제 유림의 상징적인 존재가 됐었지 않습니까? 네네. 우암 송시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숙종이 사약을 내려서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뒤로 바로 복권을 시키는 이런 사례들, 뭐 이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네. 또 임진왜란 과정에서 살아있는 그런 재신들, 당시 네. 서해 유송룡 선생 같은 경우가 네네. 임난 이후에 부정축제자로 몰려서 파면을 당해요. 아, 네. 예, 그런데 이제 당시 백성들이 네네.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서해 유성룡이 네. 어떻게 부정축제를 한 사람이냐? 저 사람 너무나 청렴 결백한 사람이다.라고 네. 해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당시 정권 주체였던 서인 세력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네. 이항복을 내세워서 백성들을 갖다가 가라앉히고 네. 다시 서해 유성룡을 파면하는 이런 일들도. 실제로 존재했었습니다. 아,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지금 이 우리 현실 정치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가지고 얘기할 때 아니 당사자들이 사면 사과를 하지 않았다. 뭐 여러 가지 네. 야권에서는 거 봐. 너희들이 억지로 정치적인 탄압을 한 거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과거 역사 속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조강조라든지 이런 일에 대해서 사면을 하면
네. 가, 거봐, 너희들이 그때 우리 억울하게 이렇게 만든 거야 라고 막 항변을 하나요? 아니면 좀 뭔가 역사적으로 비슷한 점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조선시대 때 사면이라고 하는 것이 네네. 그냥 뭐 왕이 야, 저 사람 사면해 혹은 정권이 이 사람 사면해 네. 이렇게 진행되지 않아요. 아, 네. 아, 조선시대 사면의 어떤 상당 내용들이 네. 당시 여론이 네. 사면의 여론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에서 먼저 나오기 시작하고 네. 그런 부분들이 아, 그 사람 너무 억울하다. 네. 그 사람이 어떻게 죄인이냐. 지금 저 사람을 갖다 사형시키고 저렇게 잘못 만든 것은 네. 위정자들의 잘못이다. 아.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많이 존재하고 그런 것들을 당시에 이제 조정해서 받아들이면서 일이 풀어지는 거죠. 이거는 비유가 적절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 조선시대 국왕 중에서 사면을 된 인물이 있거든요. 네. 뭐 단종 같은 경우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단종이 세조에 의해서 영모죄로 해서 사형을 당해서 죽었고 네. 그 전에 노산군이라고 강등을 당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단종과 함께 복위운동을 했던 사육신이나 네. 굉장히 많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백성들의 여론이 몇백 년 동안 일관됐어요. 아. 저 사람들은 너무 억울한 사람들이다. 네. 저 사람들이야말로 충신이다. 네. 이런 여론들이 끊임없이 이어졌고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중종대도 사면 논의가 있었고 아. 백성들 때문에 네. 그러다가 숙종대 들어와서 백성들의 어떤 이야기들이 너무 네. 커져나갔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조정의 신하들이 단종에 대한 이제 사면 논의를 갖다가 공식적으로 네. 제안을 하게 됐고 숙종은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고 본인이 직접 네. 단종 그 사육신 묘소까지 찾아갑니다. 네네. 찾아가서 이 사람들 충신이다. 그리고 노산군도 대군으로 승격시켰다. 다시 왕으로 추존을 하면서 네. 단종으로 하고 그 위패를 갖다가 종묘에 네. 모시는 일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결국은 사면에서의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백성들의 여론.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2021년도에 벌어지고 있는 사면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비판하거나 반대하시는 분들은 왜 국민의 뜻은 아닌데 정치인들이 타협적으로 이렇게 사면하냐 이런 비판인데 교수님 얘기 들으면서 이렇게 닭살이 돋네요. 정말 조선시대 때부터 국민의 뜻이었군요. 그럼요. 아무리 왕조사회를 하더라도 어떤 그 국왕의 존재나 정치인의 존재는 또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않고서는 운영되기가 네.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왕은 실제로 철저하게 백성들을 조금 더 관료들로부터 혹은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이익이 되게 해주려고 하는 정책들을 펼치는 것들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야만이 백성들의 지지 속에서 왕권이 또 강화될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거죠.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여론을 갖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네. 생각을 했고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지금의 어떤 사면 논의 관련해서도 네. 일단은 그 국민들의 여론을 좀 더 정확하게 좀 볼 필요가 있겠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갖다가 면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인데 네.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떤 최근에 많은 국민들이 이야기하지만 자기 반성, 네. 진정한 사과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야지 그 이후에 사면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언론뿐만 아니라 좀 학자들도 이 얘기를 주목해 들어가면서 정확한 사면의 근거를 함께 논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네. 좀 역사 속에서 가장 유명한 또 많은 드라마와 영화로도 제작됐지만 사도세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도 정조 전문가셔서 예, 제가 예, 여쭤보는데 예. 참 비극적이에요. 아버지가 네. 아들을 또 그 이후에 왕이 된 아들이 아버지를 뭐 이런 관계들이 복잡한데 사도세자도 사면이 된 거죠? 당연히 사면이 됐죠. 일단은 네. 기본적으로 그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일 때 네. 세자의 직위를 폐위시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평민으로 죽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다가 네. 그러니까 이제 역적으로 이제 네. 기주에 갇혀 들어가는 건데 사도세자가 죽고 나자마자 그날 네. 저녁에 세자의 지위를 회복시켜줘요. 아이고. 그러니까 아주 1차적인 사면을 하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조는 자기 아들에 대해서 네.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장례를 치를 때도 세자의 예법으로 장례를 치르게 하지 않고 일반 왕자의 예법에 맞게 장례를 치르게 하거든요. 네. 그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네. 그러다가 정조가 즉위하고 나서 네. 아버지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을 추진을 하죠.
왕으로 네. 복권을 지키지는 못하지만 네. 그러나 사도세자를 장원세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네. 사도라고 하는 말은 서른이 안 돼서 죽은 사람을 슬퍼한다. 네. 뭐 이런 뜻이고 네. 장원이라고 하는 말은 이 나라의 근간이 되는 사람이다. 아.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명칭 자체를 바꾼 것 자체가 당시 사도세자의 사면이고 복권의 어떤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예, 자 사도세자와 장원세자 이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면 더 도움될 것 같습니다. 자 정치인들 얘기를 그래도 조금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해를 해보면 네. 이 어려운 시기에 IMF 때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 전직 대통령 사면을 준 것처럼 코로나19로 이 어려운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서 국민통합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네. 때나 역사 때도 사면에서 뭔가 그런 효과가 드러났기 때문에 한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영향력. 그런 것은 분명히 존재하죠. 기본적으로 네. 이제 그 사면을 통해서 당파 간의 화해와 조정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분명히 존재했고 네. 또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다가 네. 영향을 끼쳐서 어쨌든 뭐 그 극한 대립 같은 것들이 네. 어떤 조율이 이루어진 것도 분명히 존재했었습니다. 네. 그럼 사실은 이제 사면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을 또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네. 그 가까운 역사로 보자면은 IMF 때입니다만 뭐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했습니다.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좀 물론 이제 조선시대 사례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최근 근래 근대 정치 사례까지 좀 본다면 현대 정치 사례까지 본다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사면. 네, 뭐 네. 저는 그 기본적으로 그 지금 이제 이번에 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가 네. 뭐 언젠간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네. 뭐 또 기본적으로 그런 사면의 어떤 일들이 또 뭐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아직 그 형이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네. 그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네. 그 사면의 어떤 논의들이 나타나는 건데 그렇죠. 지금 현재는 그 상당히 그 시기상조적인 측면이 네. 존재하지 않을까. 만약에 두 대통령이 그런 그 뭐 죄를 인정하고 네. 항소를 뭐 포기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죄가 확정이 되었다면 또 모를까. 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 논의를 하는 것은 사실은 헌법을 위반하는 일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 사면권을 추진할 수는 있겠으나 네. 그러나 어떤 법을 위반해가면서 대통령이 사면을 하게 만들어내는 이 현재 어떤 그 논의는 네. 좀 타당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그런 형이 다 확정된 이후에 어떤 사면 논의들이 다시 또 많은 국민들의 진짜 요구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현재 위기를 지금 그 정파적인 입장에서 네. 이 위기를 갖다가 지금 흔드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진짜 그런 정파적인 이해 득실을 떠나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정말 그 경제를 활성화한다라고 하는 그런 진정성들이 보여진다면 국민들이 함께 사면 논의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현대 민주 정치에서는 입법, 행정, 사법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이 사법부가 내린 결정을 뒤집는 혹은 무효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끝으로 그러니까 입법, 행정, 사법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조선의 사면과 지금의 사면 구분해서 우리가 이런 점은 생각해야 된다라고 끝으로 한 말씀 정리해 주시죠. 어떤 그 조선의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왕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네. 그러나 실제 조선의 왕의 권력보다 관료들의 권력이 훨씬 더 셌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관료들의 어떤 그 결정들이 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지금도 상권 분립 체제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관료들이라든가 정치인들의 어떤 영향력들이 네. 사실은 때로는 대통령의 영향력보다 더 높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당시의 관료들이 조선시대 관료들이 여러 가지 깊은 논의를 통해서 네. 결정한 내용을 어쨌든 왕에 건의하고 왕이 개가를 하듯이 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한국 사회에서의 어떻든 그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 네. 여러 정당이라든가 혹은 고위 관료들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된 논의를 통해서 네. 일방적인 제안이 아니라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서 일을 추진해 난다면은
아마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백성의 뜻, 국민의 뜻, 조선이든 대한민국이든 안 바뀐 중요한 부분들도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 여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네. 현재 정치인들이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예, 2주 뒤에 뵙겠습니다. 네, 네. 한신대 네. 김준혁 교수였습니다. 네.